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래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으면은 뭔가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JP The Wave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We Come In 부제가 F That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이거 오디오는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JP The Wave는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트렌디함을 갖고 가면서도 레트로한 느낌도 함께 갖고 가는, 어떻게 보면 JP The Wave의 그게 어떻게 보면 시그네처 상징적인 음악적인 색깔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디오를 보는 건 처음인데 또 JP The Wave는 옷을 잘 입는 래퍼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 패션. 하이비 무엇인가? 네, JP The Wave의 패션을 보면 하이비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베는 뭔가 퓨처리스틱한 그런 것보다는 레트로한 감성을 자신의 식으로 잘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JP The Wave의 그런 태도가 그렇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JP The Wave의 We Come In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usic video, 는 아무튼 기가 막히게 잘 찍어. 아. 대신, 대신. 그 달리기 할 때 구호를 리듬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딱 나오니까 되게 재밌다. 러닝 템인가 봐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도 이제 뭐 BMX 같은 그런 스트릿 컬처들이 조금씩 또 보이시기도 하죠. 아, 지금 보세요. 저는 좀 여기서 재밌는 게 JP The Wave가 PK 셔츠를 입고 왔는데 라코스테예요. 야, 라코스테를 입고 나온다고? 사실 라코스테를 입었다는 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힙합에서 라코스테라는 브랜드가 유행하게 된 게 2000년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도 그때 집에 라코스테 PK 셔츠만 아마 10벌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좋아하는 미국 래퍼들의 대부분은 폴로 PK 셔츠가 아닌 라코스테 PK 셔츠를 너무 많이 입고 다녔어요. 야, 이번에 이 유행이 지난 라코스테 PK 셔츠를 JP도 웨이비가 살릴 모양인가 봐. 와. 이 비트도 좀 깊게 들어보면 저는 JP The Wave가 The Neptunes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JP The Wave 음악에는 부분적으로 들어보면 넵튠스가 프로듀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이 곡도 조금씩 있어. 스프림 스컬파이 자켓도 입고 나오네. 야, 진짜 비디오적으로도 JP The Wave 뮤직비디오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와, 너무 볼만한 게 많아. 저도 저 스컬파이 자켓 애님으로 갖고 있거든요. 좋은 자켓입니다. 뭔가 여기 배경이 되는 도시는, 배경이 되는 마을은 게임으로 치면은 슈퍼 마리오 월드에 나오는 그런 배경 같아.
아, 베이스가 너무 좋다. 저 글자 폰트부터 해서 아 죽인다. 걸을 타선이 없어요. 진짜 저는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연출?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보는 편이에요. 연출을 할 때는 거기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고 래퍼가 어떤 동작을 하고 배경은 어떤지를 자세히 보는데 JP도 AB의 뮤직비디오들은 창의적이면서도 레트로적인 느낌을 항상 이렇게 동시에 가져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볼만하다는 거예요. 뭔가 슈퍼마리오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마을 같은 곳에서 촬영된 건데 막 BMX 라이더도 나오고 또 JP도 AB의 뭐 하이판 아이템들 뭐 예를 들면 뭐 라코스테 PK 셔츠라든가 좀 유행은 지났지만 스프림 스컬파일 자켓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입고 나오니까 되게 신선해요. 패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JP도 웨이비는 남다른 것도 있지만 음악에서도 뭔가 20%나 아니면 30% 정도는 음악의 분위기나 느낌들이 JP도 웨이비는 포레 윌리엄스, 채드 휴고가 있는 넵튠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제가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만큼 하이판 감성을 갖고 있는 래퍼는 아직까진 본 적이 없어요. 아 뭐 렉스도 있고 뭐 옐로벅스도 있고 여러 래퍼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단연 트렌디하면서도 하이판? 그리고 레트로한 느낌을 모두 다 이해하면서 보여주는 래퍼는 JP도 웨이비가 저는 유일하다고 봐요. 감각적인 뮤직비디오고 하입의 끝입니다.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